looking at a champ. Looking at a champ. Hey, all I do is win. 일단 탑소라카 미드 제이스 바텀 직스 노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가능은 하거든요. 일단은 아무래도 DRX의 피지컬이나 뭐 초반에 그 메카닉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팀인데 그 부분. 자, 이거 오히려 역으로 당하면은 일단 기둥 뒤에 공간은 있어요. 네. 맞아요. 나갔습니다만 일단 전멸 사용. 집간 타임 맞춰서 아까 순간이도 빼놨으니까 바텀 뒤에 강력한 라인 제너 이득을 보는 거죠. 어? 오, 이거 앞이 들어가는데요. 네. 편하고요. 네. 럼블이 바텀 쪽 무빙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빵. 이거 체력 관리 안 되게 긁어 놓는 거예요. 네. 뭐 이겨야 된다. 주동만 잡아야 된다. 오. 그런데 후방은 이번 돌아가냐. 이걸 야, 또 경기입니다. 그 이거 역으로 올라 불러서 한번. 씁니다. 네. 드리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완전히 안 갔었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안 갔었는데. 와 예측 도끼. 그리고 나서 이거는 예측 도끼 예 플로리스. 아 얘도 예술이네요. 아 우리한 싸움을 유도하자 이겁니다. 네. 일단 빠지자 아줄. 자 폭매. 다 떴는데요. 다 떴는데요. 침묵 장판이에요. 당겨왔어요. 교체가 생겼습니다. 도란도찬 이게 결국 살았거든요. 캐리아가 캐리아는 지금 트러블도 적절한 타이밍에 합류를 했고요. 다쪽 걸렸어요. 참 캐치. 오! 역으로 지금 시크릿이 위험하네요. 그렇죠! 사실에 끌려갔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안쪽인데. 네. 그래도 소라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나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있는 얘기 달라지는데 올라프 지금 궁 썼어요. 라그나로크를 위로 올라갔는데 멈췄고요. 이거 이콜 안 나오는데요? 표식이 역으로 잘 뺐어요. 그리고 2차 조리가서 결국에는 한방싸움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케이네가 묶였죠? 도란 때문에 탑캐치 추격! 뒤에 탑캐치 예 라인 탐 켄치의 그렇죠. 포지션 혀 묻었어요! 아밀라제로 그대로 이렇게! 질척질척하다! 잡아 내버립니다! 지금 그리고! 트리거까지 먹어서 배달 도란이 40대세 이렇게! 끌어버리는군요! 캐리아는 이제 직스까지 잡을 생각을 했어요. 네 스킬 아꼈어요. 이건 어떨까요? 근데 탐 켄치도 있고 이게 한방에 먹었어요! 알고 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도란이 그 아크로스를 예, 못 잡아요. 예. 탐캐치 추격! 다시 한번 또! 혓바닥? 예. 네, 탑까지 찍었죠. 예. 탑 났어. 들어가죠 밖에, 들어가죠 밖에, 들어가죠 밖에. 보자, 봐줘, 봐줘. 안 되겠다. 용 가자, 용 가자, 용 가자. 용하고 미드 한 명 갈래해줘. 캐리 선수가 오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정말 사령탑다운 장면을 보여주네요. 네. 최연소 당직 사령의 느낌이네요. 아 그러네요. 경장들도 몇 명 있는데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가 잘못하면 탑캐치가 전멸인가요 이거? 맞았으면은 죽는 각인데요. 이거 혀만 찍어도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인간 도장급 예. 망가해가 못 계약 끝났죠? 아, 이 인간 도장 같은 현체체입니다. 당지 사령이 모니터 쭉 훑어보고 어디가 비었는지 확인했고요. 빵! 오! 지원 사격까지. 와, 예! 나이스입니다.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거, 사이드 관리 어려운 소라카니까 그냥 들어가서 잡아내겠다. 당지 사령 순찰 끝. 그러면서 익숙한 뒤쪽 탈출. 최대한 버티긴 했어요. 근데 캐리어가 좀 많이 단단해서 두껍습니다. 피부가 정말 시멘트처럼. 이게 터치입니다. 지오 화염 폭탄이라도 또 쏠 수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오네요. 탐켄치가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한데요. 아트록스 도란이 도란이 싸움을 도란이 싸움을 진짜 너무 쉽게 잡아먹었어요. 또 사슬로 그냥 예. 네. 이거 이퀄 거의 다 와서 뭐 이때 이를 도란이 다 끝내버리네요. 170 이퀄이었나요? 이거 통하네요. 이거 먹고 각이 너무 예쁜데요. 다 쓸어남았는데요. 끝났네요. 끝났네요. 이거 뭐.. 아 난리네요 이 전투는요.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트리플 킬! 임팩트는 상대적으로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세게 들어간 딜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중간도 문제, 양 사이드도 문제,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3쪽을 뚫어보자 판단 나왔어요. 근데 이게 3쪽이 아니 안 끌려요. 안 끌려요. 네. 와 이퀄라이저 그리고 도란이 와버리면 테러를 완벽하게 차단시켜버렸죠? 다 쓸어남았죠? 다 끝나버리는데 시크릿과 세고! 아 이게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는 한 방에 에이스 트리플킬 DRX
정말 그 순위권 경쟁에 의지는 불태우는 듯한 그렇죠 경기력입니다. 오늘 2대0 완승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경기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초반에 내줬었던 그 데미지는 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그 이후는 완벽한 DRX의 그 경기 흐름이 나와버리게 됐고요. 결국 그 한방 전투 이후에 28분 대 경기가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DRX입니다. 게임 본대는 아 물렸다. 물렸다. 아 많이 버티기네. 아, 거의 안 죽는 목숨이긴 하거든. 수락하지 있을 높을. 수락하지 있을 높을. 나 직세 공격할게. 어. 야야야 기동 가능 기동 가능. 야 얘 갇혔어. 이제 깨져. 역시 내 기둥이야. 텐치 강 후렴이 내 텐치 꾸준하게 데미지 넣었다는 것도 좀 보이네요 데이터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소문 없는. 자 그리고 아지르로 선택을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DRX는 맛을 확실히 한 두 꼬집 정도 집어넣었네요. 표식이 좀 편한 구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초비와 표식이 계속 난타전 구도를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꺼내 들면서 어 익수의 위치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일단 화살세례나 슬로우 같은 게 묻진 않지만 네. 이걸 설마? 어 다 짧아요. 네. 네 올라오는 건 데미지 없습니다. 그러면 네. 계산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이거 설마 어 네 지금 구강 심장 들어갔으면 가는 오! 대응 좋았습니다. 그렇죠 살벌하네요. 어, 하드 푸시를 통한 라인전 이득이 어 야구야 끄마 플로레스 근데 구강 심장 근데 막 포탑으로 역설 러브샷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으면 자 슬로우 묻었는데 어 좀 멀리 갔어요. 하지만 노틸이 못 오거든요. 와 솔방울탄이 하나 더 남았지요. 아 이거는 표시까지 오히려 찍혀서 예, 지금 순간 이동으로 라인 복귀 하고 있는데 결국 표식이 오 예 토란 올라가죠 킨드레드. 이거 어? 귀환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짧은데요. 예. 아 이거 수그마로 올라왔어요. 갔네요 표식이 수그리.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렉사이가 와서 이거를 마무리가 아 점멸이 없어가지고 될까요? 그래 양쪽 다 문제. 외진탕. 어? 오! 포탑 포 이후에 뒤에 포탑 들어와서 네. 네, 잘 나가야죠. 속박 대면. 어메. 어 도란 쪽으로 일단 아. 플로리스 가는데 약간 먼데요. 렉사이가 이게 어. 그래도 대장장이신 아래쪽. 와! 떴어요. 그런데. 야, 이 다음 타가 없네요. 이게 렉사의 필살기에 전멸이 빠져서 맞아요.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 전멸 돌출. 타슬에 끌려갔. 와. 아. 허영 돌진도 막혀서. 네. 어그로. 어떻게 나왔는지. 네. 잘 나왔나 보네요. 네. 큰 문제 없이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플로리스까지 한 번 더 파보나요? 와도 일단 네. 봤어요. 어 근데 뜬 다음에 일단 도란이 아~ 나가버리면 그 공격이 충분히 메워줄 만한 성장이라는 생각이 어, 들고요. 도란이 탑 쪽에 왔어요. 도란이 계속 이렇게 오 이거 또 수금강 나오겠는데요? 이거 정글러가 그리고 전력 네 그래서 뿔필인데 이거 좀 큰 이퀄라이저인데 안 맞았어요. 이러면 익수가 위험한데요. 수금하러 왔습니다. 표식 도착 주세요. 세 와, 번째 킬 표식도 주네요. 이렇게 와 킨드레드 폭풍 성장. 다음 표식은 오르니아. 지금 도토감에 표식 발려 있거든. 그렇죠. 먹으러 온 거죠. 와 진짜 잘 챙겨갑니다. 이거 황족 킨드레드인데요. 표식을 기가 막히게 바르고 있습니다. 다 먹어요 표식을. 네. 소스가 소스가 아지르 궁 들고 조심. 있죠. 그리고 근데 이미 맞아 시크릿 위험. 네 양해한 시처 있어가지고 네. 안정감 있는 상태고요. 들깍도 안 나왔어요. 빙하기들 타이밍!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표식 점프! 한 번 더! 잡아냅니다. 그런데 탑 쪽은 또 문제! 401 킨드레드 플로리스 넣잖아요! 이거 표식 묻어있는 건데요? 플로리스 넣잖아요! 표식이 계시나요? 이렇게! 킨드레드 오스택!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리포컷 아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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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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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요? 한 번에 못 잡으면 위치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급시 너무 예, 근데 아니, 이거 진짜. 나오기가 좀 어려 보긴 합니다. 예. 아니 이거 너무 갑질을 했는데요. 뭔가 너무 예, 예. 오른쪽으로 네. 들어갈 때부터 약간 좀 분위기가 이건 갑질이죠. 네 갑이긴 해도 크게 그리고 있는데 글쎄요 옆으로 쏘다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어기열 그리고 차바람이라 화끈하게 깼어요 깼어요 그리고 네, 깼어요 이거 진영 잘 빠져야겠는데요 네. 도리어 자신의 수비 진영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항을 할 수가 없는 플로리스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진영인데. 아이고 저 벽은 좀 두꺼워요 에이. 아이고 못 넘어갔죠? 깨야겠죠 장님 네 아 이쪽으로 올 줄 알았다는 거죠 도라는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사일러스도 크게 조이고 있는 그렇죠 중이라. 저 위에 사일러스 있어요 이거 뭐 누가 먹냐 싸움이 되겠는데요 경쟁 붙었죠 네. 플로리스 이미 아 이러면은 도라는 참 많아서 그렇죠 온전히 다음 드래곤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프리필 한번 물어보는데 초비가 아래쪽으로 아 이게 근데 물론 박았어도 애매하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6천 차이 이미 많이 굴러갔고요 벽을 잘 넘긴 했거든요. 렉사이가 플로리스를 마무리를 안 돼요.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압도적인 힘 앞에서 지금 월방치기 맞죠? 초비에 다 끝났습니다. 이거 13대 2. 대표체 아펠리오스가 판을 좀 잘 깔긴 했네요. 맞습니다. 라이브의 전투가 펼쳐지는데요. 자, 상태로 양의 안식처 도란지일까? 지금 아트로스 보란 야 이거는 뭐 그 이후에 와 완벽한 전투 승리입니다 오늘 2대0 승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던 게 또 한 번 아군이 또 한 번이죠 멀긴 하거든요 와 내가 지킨다로 점프 저 오른의 초상화가 진짜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요 네. 초상화입니다 땡광 잠시 코스프레 이후에 들어갑니다 어쩌기야. 이렇게 안 맞긴 했는데 아래쪽에서 쓸려요 황제의 시간 대박 아래쪽에서 쓸렸어요 킨드레드가 뭘 못 쓰고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면 뛰었죠 APK APK 달리고 있어요 초비까지 이거 다음 다투는 언젠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한 몸처럼 들어가서 네. 와 원복 다 쓸렸죠 움직임을 먹어보고 싶을 생각이 끌렸어요 끌린 다음은 근데, 어떤가요 그러면 한 방에 지금 렉사이가 그래도 일단 방패를 세워서 한 걸 물러나긴 했거든요. 일단 여기다가 일단은 승부수를 띄우나요? 강타상 띄우는데. 예. 양의 안식처 타이밍 끌었어요. 자 여기서 바꿨고 잡혀 그리고 토스 대박이지만 대박인데 미소춘이 예 약식에 총알이 없어요. 이건 놀이동산이죠 이러면. 아, 다 흘렸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방패. 방패 세우고 앞으로 들어갔다가 방패 진짜. 앞으로 전진 배치. 익수까지 탈출할 수가 어우, 없네요. 예. 아, 쌍고 총단사만 있었어도. 그렇죠.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 상황. 방금 구도가 정말 예뻤는데 경기가 돼가고 있는데요. 붙잡긴 붙잡았는데 자신의 발목이 걸려 있습니다. 발목이 넘어집니다. 방패 엄청 커졌네요. AP 게스가 붙어 있잖아요. 더블킬 손쉽게 잡아냈는 초비. 초비 사일러스. 이렇게 우물 안에서 트리플 킬. 트리플 킬. 결국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쉐드. 디아르. 슬퍼 잡았다 이거 인파워 칠게 나춘이 하나 더 있어 끝내지마 아까 캐리아의 따뜻한 마음 KDA를 챙겨주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는 이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한 번에 그 위태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기를 쭉 밀어붙였었던 DRX가 31분 2초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